요즘 브라질이 때아닌 폭염에 시달리더니 결국 탈이 났습니다. 미국 팝스타의 브라질 공연장에서 수천 명이 탈수 증세를 보였고 끝내 한 명은 숨졌습니다. 체감 온도가 60도를 육박하는데도 공연장에는 생수조차 가지고 들어갈 수 없었다고 합니다. 이정민 기자입니다. 공연장 앞에 우산을 쓰고 주저앉은 사람들이 쉴 새 없이 부채질을 하고 물을 들이킵니다. 미국의 유명 팝가수 테일러 스위프트 공연을 보러 온 관객들인데 이날 두 번째 콘서트는 결국 취소됐습니다. 모두 세 번 하기로 예정된 콘서트 첫날 20대 여성 관객 한 명이 결국 사망했기 때문입니다. 당시 리우데자네이루 기온은 39도. 6만 명이 운집한 공연장 내 체감 온도는 60도에 육박했지만 주최 측은 공연장의 생수 반입조차 금지했습니다. 수천 명이 구토와 어지러움 같은 심각한 탈수 증상을 호소했습니다. 스위프트가 직접 관객들에게 줄 물을 요청하느라 공연이 중단되기도 했습니다. 당국은 뒤늦게 대규모 행사에는 생수를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. 팬의 사망 소식에 스위프트는 가슴이 찢어진다는 애도글을 올렸고 남은 공연은 무기한 연기했습니다. TV조선 이정민입니다.